안식년에 부동산 공부를 하며 준비한 결과 공인중개사로 성공. 자동차 매매로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안식년 동안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하는 사업마다 성공. 그 결실 살짝만 공개해 주세요. 제가 그 공장도 있고요. 또 우리 사는 집 위에 또 다른 주택도 제 이름으로 있는 게 좀 있고요. 또 이렇게 또 뭐 다른 딴 걸 상가 건물 부동산 거기서 나오는 임대 계약도 제법 있고 뭐 시가로 한 45 가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. 지금 네. 가쁨 아저씨네. 네, 아직은 제 목표에 이제 반도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. 조금 제 인생 계획을 20대 때 짜놓은 게 있는데 뭔데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소중한 건데 드디어 갑부가 되는 인생 계획을 볼 수 있는 건가요?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. 다이어리 아니에요? 아, 보통 다이어리가 아니에요. 무슨 다이어리가 아니에요? 네, 제가 현재까지 목표를 한 거, 또 미래에 제가 꿈꾸는 게 여기 다이어리에 다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비밀의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 보시면 무슨 일이에요? 100m 55초라고 얘기를 해요. 100m를 55초에 가면 굉장히 느리게 가잖아요. 남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. 100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 100이고요. M은 up, 밀려. 그래서 100억을 55세 정도에 벌어서 은퇴하겠다는 계획을 20대 초반에 세웠어요. 100억 원 버는 게 목표인 갑부. 왜 컨테이너 건축을 시작한 걸까요? 제 건물을 2016년도 초에 컨테이너, 해상용 컨테이너 짓게 됐어요. 제 건물을 보고 구경을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거기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실제 제가 지은 건물이 옆에 건물보다 임대료를 50% 더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걸 직업으로 선택하는 고민을 했었어요.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냐? 가능성이 있냐?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한 거죠.